안녕하세요. 하우스앤피플 소담주택의 김재현 팀장입니다. 오늘은 퇴촌 시내권에 위치한 광동리에 있는 신축빌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8세대이고요. 1층은 대형 테라스 세대이고요. 중간에 기준층하고 4층은 방 4개가 가능한 복층 테라스 구조입니다. 건물은 남서향의 숲세권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거실 밖 뷰도 좋고요. 1층 테라스 세대 같은 경우는 이 거실 밖으로 그리고 안방도 통창이 되어 있는데요. 안방 거실 밖으로 이용할 수 있는 텃밭도 가능한 데크 테라스를 10평 정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. 전용 면적은 25평이고요. 실사용 면적 방 3개에 욕실 2개로 36평의 굉장히 넓은 집입니다. 대지 지분이 기준층이 45평이고 1층 세대는 10평의 테라스를 드리기 때문에 지분 55평, 10평을 별도로 1층 세대는 드리고 있습니다. 내부가 굉장히 특별한 공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. 짧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전실 앞쪽으로 공용욕실입니다. 웬만한 전원주택급 사이즈의 공용욕실 굉장히 큰데요. 이것이 있습니다. 빌라에 국내산 건식 사우나가 있습니다. 이런 거 보셨나요? 두 명이 이용할 수도 있는 굉장히 좋은데요. 식구분들 편하게 요즘 쌀쌀해진 날씨에 실컷 이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 방 3개하고 거실까지 해서 시스템 에어컨 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방쪽 앞쪽으로 해서 이 공간 뭘까요? 자, 이렇게 열어보시면, 자, 이쪽 한번 볼까요? 안으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면 수납이나 명품 가방, 신발도 수납할 수 있는 이렇게 큰 팬트리 공간이 아주 넓게 있습니다. 괜찮죠? 자, 그리고 자, 또 보여드릴게요. 아이고. 거실, 주방,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. 깔끔하게 줄눈 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. 주방도 굉장히 크고요. 거실 공간도 굉장히 큰데요. 안쪽에 안방 공간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. 사이즈 체감하시는데요. 이렇게 아파트식으로 저렇게 큰 창문이 있습니다. 안방에서도 테라스 1층 세대는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. 왼쪽을 가시면 이렇게 들어오시면 마스터존, 안방 안에 대형 드레스룸 공간이 있고요. 시스템 장 다 설치해 드렸습니다. 그리고 안쪽에 부부욕실 깔끔하고요. 파우더 공간까지 있습니다. 저희가 자세한 영상은 지금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. 끝까지 편안하게 시청하세요.